오늘 하는 요가원은 아가오? 라고아. 라고아라는 요가원이고 쿠담이라는 지역에 있다고 하고요. 저번에 했던 거랑 달리 좀 진짜 요가 느낌. 오늘은 좀 춥네요. 아 그리고 저 어제 온라인으로 회색 렌즈를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렌즈 끼면은 렌즈 낀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행 오면은 가끔 미친 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내 얼굴? 자꾸 찍고 싶네. 잘 좀 먹어. 저희가 늦어가지고 지금 5분 남았어요. 여기에는 남자 탈의실이 있어요. 저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어요. 한국도 한 3만원, 2만원 정도 하니까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저는 손용 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가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나는 그냥 로션만 한 번 더 바르거든. 땀이 나면 얼굴이 촉촉해질 거라 생각했지. 에이, 그거보다 존나 힙스터들 가는 카페 있는데 가볼까? 막 뮤즐리 같은 거 먹다 씨발 섞으면 막 구두 아. 사과랑 구두 두둑 막 이렇게 떨어져. 먹을 수 없는 짓들이 주소 되게 맛있어. 막 목줍기에 막 사과 막 세 개씩 촥촥촥 내는 사과 요만큼. 그런 데 있어. 가볼래? 이름도 하나는 What Do You Fancy Love 있고 하나는 Never Ever Ending Love Story. 거기다 3신각까지 이렇게 하나 준다. 근데 막 또 아보카도랑 팔팁. 아야 우리는 90년대생이잖아. 여기 애들 그거 아보카도 세대라고 하는 거 알아? 갑자기 아보카도가 막 건강 보험 풀어서 그래서 막 너도 아보카도 세대야? 이런 식이야. 야, 양 좀 많이 달라? 대충 비슷하지? 근데 왼쪽이 좀 더 두꺼워. 꼬리가. 근데 감아야만 보여. 감은 내가 못 보잖아. 아니, 나만 뒷모습 찍고. 짱구 같아, 눈썹. 주스. 방금 라고아 요가에서 할콘 하우스강 선생님 뭐지? 홀가. 홀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우스강이래. 되게 좋은 수업이었어요. 제가 독일어를 못하니까 가끔씩 영어로 해주고. 그리고 되게 많이 해준 줄 알아. 근데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럴 때는 확실히 뭐 하는지 몰라서 고개를 자꾸 쳐드니까 뒷목을 이렇게 손으로 싹 쓸어주지. 척추를 바르게 막 이러면서 쓸어주시고 가고. 목 아프다고 나 그렇게 하면 엄마야. 그리고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천천히 하시는 거여서 저는 되게 새로웠고 좋았어요. 제가 그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좀 천천히 하는 거에 힘이 없어서. 아무래도
아, 나는 그 선생님 시퀀스 좋아. 그래서 제가 이 시퀀스에서 좀 조금 바꿔가지고 베를린 요가를 비디오를 하나 튜토리얼을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방금 깼니? 아니지, 하숙 냄새 아니야? 모름. 서울에서만 나는 거 아니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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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가쁜 화장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와, 잘 그려져. 아, 진짜? 어떤? 모니카는 여기서 도통역에서 샀습니다. 아니, 너무 비싸. 빨리 처방해 달라 그럴 거야. 병원 가는 대로. 룸스프레이를 하나 샀습니다. 아직 안 샀습니다. 아, 네, 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린 여기 가는 거. What do you fancy, love? 베이글 하나, 케이크 하나 없죠? 무슬리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먹었던 빵은 이거. 이거 하나씩만 먹어도 배부르더라. 무슬리는 별로인 것 같아. 별로. 우리 과일이랑 베리 많이 먹어서. 이건 커피 맛일까? 진짜 방금 잘랐어. 맛있지? 어. 이건 내가 살게. 왜? 너 오늘 요가 오고 저거 사고 돈을 많이 썼잖아. 아, 아니야. 됐어. 끝났어. 카페 말하는 거야? 아, 됐어. 커피 값만 줄게 그럼. 그래 그래. 3.6유로. 야. 무. 독일에서 처음 먹는 아이스 라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라떼. 빨대도 길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언니, 니네 못 받아서 갖고 싶대? 여보세요? 응. 케이크 추워. 먹자. 만나다 만나. 저희는 이제 쿠담에서 파케셔라는 동네로 가서 또 다른 빈티지 샵을 둘러볼 것입니다. 오늘 정말 춥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쇼핑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워서 하는 쇼핑, 건강을 지키기 위한 쇼핑. 뭐 하고 싶어 진짜. 내가 학교에서 담배 피는데 사거든요. 학교 담배 에리아가 있거든요, 선생님. 학교 담배 에리아. 제가 여행을 와서 친구의 일상생활을 약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애교를 듣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친구의 일상생활이 나 때문에 무너졌다. 멘탈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무너졌는지 멘탈이 무너졌는지 다시인지 내 탓인지 모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가 담배 에어리아인가요? 네. 오, 훔볼트 대학 담배 에어리아. 오, 교수님. 뭐니? 교수님. 그 여기 이렇게 밖을 내다보셨죠, 방금? 우리 뭐지? 우리 당황해서 말이 안 나. 난 진짜 지금 옷도 다 넣었고 너무 뚱뚱하고 아무것도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진짜 원래도 색깔이 지금 그렇게 잘 맞지 않지만 거기다가 이 노래를 하고 싶다. 항상 톤이라고도 없는. 하지만 난 추워서 어쩔 수가 없이. 도서관은 가방을 들고 갈 수가 없대요. 안에 책을 많이 훔쳐갈까봐. 그래서 락커룸이 있대요, 얘네 학교에는. 락커가 항상 있는데 잠을 때는 자기가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 마사지룸처럼 이렇게 갑자기 일회용 비밀번호 하고 그런 친식기술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고르고 도서관 앞에서 큰 도서관을 팔아.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가는데 커드 입고 들어갈 수가 없고 노트북 파우치 안 되고 이거 막 찢어져가지고 내가 다시 꿰매고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앞뒤로 테이프를 붙이면 되더라고. 새로 살려고 했는데 자가 들어갈래? 그래. 내가 한 장 봐봐. 귀엽네. 언니 나 가야 되는데 인연이 계산하는 거 찍어달라 그래서 언니 언니 반가워. 이따 봐. 어이 주스 가라잉. 실핀 곱게 꽂았네 아주. 누나가 산 2유로 짜리 머리띠. 누나랑 오늘도 만났어요. 안녕. 누나랑 오늘은 포케 먹으러 갈 거예요. 포케 가자. 조심조심. 그럼 난 아보카도 포기하겠음. 왜냐면 연어랑 질감이랑 맛도 비슷하잖아. 하지만 둘은 친구라고. 연어, 아보카도 가끔 절교도 필요하지. 야, 그러면 둘이 약간 조정 기간을 가지라 하고. 그린 그린? 예예. 오케이, 소스. 소스에서? 여기 나. 몇 개 베이스? 생선 좀 많이 넣어주지. 쟤는 한 좀만 넣어주고. 한 바퀴 반 굴러도 되겠다 등 위에서. 운동회를 열자. 굴러도 되겠어. Give us beer? Yep. Right. 캐슈가 아니고 땅콩을 넣어줬네? 원래 땅콩이었나? 이 새끼가. 예쁜 유럽 건물 옆에 나이키. 저 땡머리 건강되게 오른 거. 여기가 관광 명소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강아지만 좀 관심이 가네요. 그림을 또 그리고 있죠? 미친 히피 같은 이제 나아가죠. 가는 길에 강아지는 한 번 더 보고 가죠. 오케이. 야. 야. 아야 막 인케이션을 나게 하는 맛. 아야 막 인케이션을 나게 하는 맛. 우와. 씨발 맛있겠다. 에클레어 대왕만아. 저게 2.7유로래. 이따 쇼핑하고 와보자. 이거 봐, 이거 진짜 이뻐 여기. 오, 산들로 들어가야지. 하이. 안 예쁘냐? 예쁨. 가벼움. 안 예쁜 것보다 안 예쁜 것 같거든. 그럴 순 없어. 얼마예요, 선생님? 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두. 와우, 155유로 밖에 안 나네요.
이번에 새로운 향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로 스킬에서 오픈 뭐지? Freunden in Deutschland schreiben kann derjenige mit der Karte, die das bekommt, die bekommt ja eines Geschenk. Ja, genau. 엽서 다 공짜고 세계 전국 다 보낼 수 있거든? 정세계 보내는 거 공짜긴 하지만 독일 안으로 보내는 거는 내가 솔직히 100% 못 알아들었는데 써서 그 받은 사람이 그 카드를 갖고 어떻게 하면 뭐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물을 바꿔준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집으로 하나 보내고 정연이한테 다 보내고 근데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번 해봐. 이거 예쁘다 그치? 예뻐요. 다 가지고 싶어. 유치하세요. 정연이가 있었다면 100% 다 알아들었을 텐데. Is this only available in Berlin? Yes. Yes. So it's limited. Only in Berlin, yes. 아이. 너무 안 예쁘지 않아? 왜 너무 예쁜데? 이거 뚜껑까지 이렇게. 아이. 딱 맞아. 62유로. 냄새 진짜 좋아. 이거 왜 베를린인데? 어, 근데 냄새 진짜 좋다. 오이 냄새 나잖아. 오이. 쿠라멘가? 역시 또 쿠라멘 식적하는 베를리너의 그런 건가?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여기 A자이드였어 원래. 레드존.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내 처음. 나 이거 머리 올라간다. 안 들어간다. 어떤 아재가 포크로 말아가고 스파게티 먹듯이 먹더라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 그럼 석포주나 보다. 여기 어, 수도 있어.